가을 베스트 삼척 해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작곡가는 처음과 싸우고 가수는 마지막과 싸운답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설명해 주세요. 저도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처음과 마지막 싸우든 말든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처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충분히 즐기고 계시죠? 작곡가는 창작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좋은 곡을 선사해주고 또 그 곡을 가수들이 또 멋지게 불러줘서 우리를 또 기분 좋게 해주고 네. 우리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마음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소력이 짙은 가수예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뭐요? 어떤 가수냐고요? 이번에 모실 분은요, 네. 여기 삼척 바다처럼 목소리가 맑고 깨끗한 분입니다. 남성인데도 우리가 흔히 미성 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오늘 진가를 그 친구는 막 시끄러운 도시 아스팔트 위에서는 진가가 발휘가 안 되는 친구예요. 네. 이런 해변가나 백사장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아,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오늘 호소력 짙은 감미로운 목소리를 이 무대에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가열 씨를 소개합니다.